김재원 유튜브입니다. 전세로 넘어갔습니다. 김재원입니다. 오늘의 것은 무엇이냐면은 여러분들 요즘 이제 잼민이들 초등학생 친구분들이 많이 하는 게 있죠. 바로 틱톡입니다. 근데 거기서 잼민이 분들이 만든 영상을 보면은 공통점이 좀 여러 가지가 있어. 아 물론 이거는 뭐 그분들을 비하거나 그런 건 아니야. 나도 옛날에 이런 거 만든 적 있어. 긴장이 멈춘다, 내 숨이 멎는다. 이런 거 만든 적 있어 나도. 내가 아픈 거보단 개가 아픈 게 더 아파. 거의 강용욱. 이런 거 만든 적 있는데 요즘 애들은 좀 다르게 만들더라고. 그래서 저도 한번 따라해봤습니다. 여러분들 요즘 애들 틱톡 특징 여러분들도 만약에 아시는 분들 있으면, 아니면 또 틱톡이 아니더라도 유튜브 쇼츠에서 많이 볼 수 있는 그런 영상들 특징을 제가 만들어봤는데요, 여러분들도 아시는 게 몇 개 있을 겁니다. 자 그럼 바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들어갈게요. 오늘 학교에서 애들 영상인데 걔가 날 보도록 하는 거 있지. 솔직히 이해가 안 돼서 나도 하나라도 참았어. 요즘 내가 예민한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왜 요즘 사람들은 슬라이라는 걸 무시할까요? 나도 열심히 편집하고 준비하는데 제가 잘못인 건가요? 잼민이라 부르지 마세요. 그 초등학생 비하 발언인 거 아시나요? 학생이란 개로, 학교라는 교수소에서, 교실이라는 감옥이 갇혀, 출석부라는 죄수 명단에 올라, 교복이란 죄수복을 입고, 공부란 벌을 받고, 졸업이란 석방을 기다리는 우리 모두 힘내요. 이게 많이 보이더라고. 근데 나는 저런 거 좋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은, 나도 옛날에 저런 거 만들다가 유튜버가 되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뭐라도 하는 게 이게 귀엽다 약간 이런 느낌입니다. 여러분들 슬라임 하는 거 되게 많이 보이더라고. 슬라임 하면서 이렇게 뭐 중간에 자막 딱 넣고 막 이것저것 막 그냥 얘기하면서 딱 이런 거 자주 봤었는데, 이거 말고도 또 준비했습니다. 여러분들 슬라임 잼민이였다면 이번에는 로블록스 잼민이. 사람이 언제 죽는다고 생각하나? 심장이 총알에 뚫렸을 때, 아니 불치의 병에 걸렸을 때, 아니 맹독버섯 스프를 마셨을 때, 아니야 사람들에게서 잊혀졌을 때다. 아니 꼭 있다라고 이게? 너무 슬프다. 와 그 타입캐스트라고 목소리 내주는 사이트가 있는데, 그런 곳에서 목소리 가져오면서 애니메이션이나 영화, 드라마의 약간 명대사 같은 거를 적는 유형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유형을 한번 말해봤고, 첫 번째 슬라임 유형은 브이로그 유튜버들처럼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면서 얘기를 쓰는 거고, 두 번째는 애니 명대사 이런 거를 하는 느낌이고, 세 번째 유형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세 번째 유형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얘들아, 나 똥고에서 다이아가 나와. 뭐? 거짓말 치지 마. 진짜거든. 거짓말 아니야. 야, 쟤 거짓말쟁이야. 놀지 말자. 난 진짜 거짓말 친 거 아닌데. 끊쳐. 다이아가 나왔다. 박재, 진짜 다이아가 나온다. 내가 미안해 나랑 사귈래? 너 같은 거랑 안 사귈 거야. 끊쳐. 근데 이게 내가 찾아봤거든요? 이게 뭔가 싶어서 찾아봤는데 로블록스 상황극이라는 그런 분류가 되어 있더라고요. 여러분들 내 감성으로는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지? 이게 어떤 말을 하고 싶은 걸까? 라는 그런 느낌이 나는 영상들이 있더라고요. 여러분들 뭐 약간 양산형 게임 광고랑 전기가 비슷해. 그래서 그런 건가? 이게 어린애들 사이에서 이게 통하나 봐. 이게 통해가지고, 그러니까 양산형 게임 광고도 어린애들 이제 딱 우리 게임 불러드리려고 그 비슷한 감성으로, 그 비슷한 갬성으로 하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살짝 드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똥꼬에서 다이아가 나오는 건 뭐냐고? 나도 몰라! 나도 몰라! 나도 모르겠어요. 그냥 그렇다 생각하세요. 여러분들 다음 거 볼게요. 아무래도 이 화면은 김재원 선수의 화면이 아닐까. 오, 일단 피지컬 좋아요. 이 김재원 선수 같습니다. 가장 거점 자체는 이미 태준팀이 한번 가져갔기 때문에 좀 더 두고 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벽 세워두고 그 다음 주고 인성. 서로 관리가 좀 안 되기 때문에 지금 공항 가야죠. 떨어져요. 낙서. 우와 김재원 애니메이션이 아니거든요. 이 피지컬 뭐예요? 이야, 중력사탄사 지금 마무리. 마지막에 출처 넣어주는 건, 그 넣어주긴 하더라고. 저게 뭐냐면은 칼오플이나 뭐 로블록스도 마찬가지고, 그 그냥 게임하는 거 좀 잘하는 거 게임 영상 같은 거 나오면서 유튜버들의 약간 중요한 장면 명대사, 드라마 명대사, 영화 명대사 같은 걸 딱 넣어주는 거, 그런 것도 은근 많더라고요. 여러분들
그리고 마지막에 그 오디오 퍼와가지고 자막 넣은 다음에 마지막에 출처는 써줘, 출처는. 그래도 옛날에 페북에 무단 불펌충이 있었는데 걔들은 안 넣어줬는데 얘들은 그래도 나름 자기들이 자막 편집도 해주면서 출처도 넣어주긴 하더라고. 그리고 마지막 거는 내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 있거든요. 이거 나도 왜 이걸 하는 건지 이해가 안 되지만은 은근 이런 유형이 많기 때문에 한번 넣어봤습니다. 마냥이 치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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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냥이 차차 꽉꽉 차차차 치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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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꽉꽉 차차차 치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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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꽉꽉 차차차 마냥이 뭐야 뭐야 마냥이 치키 마냥이 차차 치키 차차 붐붐 치키 차차 붐붐 치키 차차 붐붐 꽉꽉 차차차 마냥이 이즈 라라 마냥이 이즈 치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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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냥이 이즈 꽉꽉 차차차 마냥이 이즈 붐붐붐 치키 차차 붐붐 치키 차차 붐붐 라라라라 치키 차차 붐붐 치키 차차 붐붐. 이게 뭐냐면은 나도 모르겠어요. 그냥 요즘 유행하는 노래들 그런 것들 빠르게 배속한 다음에 그냥 아무 게임 영상이나 넣어놓더라고? 나도 모르겠어. 나도 이해가 안 돼요 여러분들. 나도 모르겠어. 내가 만들면서 핸드폰으로 녹음하면서 마이네미즈 치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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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네미즈 카케 차차 콰콰콰 막 이러는데 내가 뭐 하나 싶어서 살짝 현타가 오는 것 같기도 하고 나도 이해가 안 되는데 보면서 뭐 이런 게 있으니까 하는 거겠지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것도 한번 넣어봤습니다. 나도 근데 중독돼가지고 마이네임즈 치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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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네임즈 차차 콰콰 차차차 장수 차 태워주는데 내가 자꾸 이러고 있으니까 그 도대체 뭐니? 그래서 내가 이걸 하고 있었네? 그리고 개인적으로 제가 준비는 안 했는데 이런 것도 있었거든요? 이거 내가 핸드폰 보여줄게. 이게 어떤 유형이냐면은 이거는 그냥 그거 요즘 유행하는 것들 따라하는 것들도 은근 많더라고. 이거는 여성 잼민분들이 살짝 하는 느낌? 이런 거 있잖아, 이런 거. 이런 거 하던데? 하던데? 이거는 틱톡커 분들도 많이 하시고 하더라고. 그래서 이거 보면서 정말 유행하는 게 많구나라는 거 하면서 이거는 뭐 다른 틱톡커도 많이 하는데 살짝 이 틱톡이란 거는 좀 다르게 유행이라는 게 있는 것 같아. 유행. 우리 게임 유튜버들도 유행하는 게임들 퍼펙트 플레이 타임이라는 뭐 개 같은 게임이라던가 뭐 이런 식으로 슈퍼 바니맨이라던가 유행하는 게 있듯이 이런 것도 유행이 있나 봐요. 아무튼 오늘 제가 보여드린 거는 내가 뭐 비하거나 이런 거 할 목적은 아니었고 오히려 나는 저런 거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면 저도 저러다가 이제 유튜브의 꿈을 가지게 되고 이렇게 여러분들 앞에서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직업이 됐기 때문에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고 괜히 저런 거 보이면은 댓글 달아서 그냥 욕해서 애들 상처 주는 것보다는 그냥 마음에 안 들면 그러려냐고 넘어가고 재밌으면은 뭐 댓글 한번 달아주고 뭐 김지현 유튜브 구독도 한번 해주고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여러분들 김지현이었고요. 재밌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안녕.